안녕하십니까, 요원영입니다. 이제 챕터 9번째 장, 이제 솔라리스 서비스 관리 부분에서 네 번째 절인 솔라리스 장애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 관리라는 부분도 이제 솔라리스 10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이제 메시지 파일을 본다라든지 콘솔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봐서 저희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감을 잡았었는데, 이제 솔라리스 10부터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됐고 어떤 그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고유한 넘버를 부여를 하고, 그 고유한 넘버가 어떤 장애를 일으켰을 때 실제로 이제 고유한 넘버가 이제 메시지 파일 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실제로 이제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DB화되어 있는 것을 웹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색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이제 실예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라리스 장애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장애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먼저 전체적인 그 단계를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뭐 이렇게 1단계부터 6단계로 제가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요. 뭐이 부분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작업의 흐름상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치는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문제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 문제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메시지 파일을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VAR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바 밑에 ADM 디렉토리 밑에 이 메시지로 시작되는 파일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 메시지로 시작되는 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이제 모든 그 메시지가 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파일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FM 덤프라고 하는 명령어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 명령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첫 번째 그 파트에서 Sun Explorer라고 하는 그 데이터 게더링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번 설치해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 해본 적이 있는데, Solaris 10에서는 요 FM 덤프라는 명령어가 새로 나왔고요. 요 FM 덤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 대문자 V의 결과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 예를 들어서 다른 값은 다 몰라도 이 값은 그 선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FM 덤프 마이너스 EV 값, 이거의 결과 값이 뭐냐에 따라서 현재 하드웨어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확인을 이제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FM 덤프라고 하는 게 솔10에서 새로 나온 그 추가된 명령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현재 상황, 뭐 어떤 에러가 있는지가 이제 좀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9 이전 버전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에러가 났다라고 콕 찍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M, ADM, 이제 폴티라고 해서 이 폴티가 실제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폴트가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FM ADM이라는 커맨드로 FM ADM이라는 커맨드가 이제 있고요. 이 FM ADM faulty라는 명령어로 이제 어떠한 에러가 실제로 명확하게 났는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품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메모리 장애를 예제로 했으니까요. 메모리가 에러가 났다라고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관련된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야겠죠. 이제 장비 끄고, 그다음에 장비 끄는 거는 저희가 어디서 봤죠? 사장에서 봤죠. 거기서 시스템을 키고 그다음에 끄는 거를 이제 저희가 봤는데, 정확하게 시스템을 잘 끄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품을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그 각각의 하드웨어에 이제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다라고 했었죠.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데 그 넘버를 클리어를 시켜주는 작업을 DB에서 아, 얘는 리플레이스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없애버려라.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클리어를 시켜주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이제 클리어하는 단계가 이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6단계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여러분들은 단번에 그냥 뭐 당연히 문제가 없으면은 뭐 여기서는 뭐 로그가 없다라든지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요. 일단 저희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먼저 하고요. 가정을 먼저 하고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PRT 다이아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RT 다이아그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솔라리스 10에서는 그냥 PRT 다이아그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게 프린트 다이그너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진단한 결과를 프린트해라 보여줘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USR 플랫폼 uname-m이라는 명령의 결과값 sun4u나 뭐 sun4v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SBIN에 들어가면 PRT 다이아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PRT 다이아그 뭐 -v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시켜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VAL ADM 메시지 파일.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인 파일이죠. VAL ADM 밑에 메시지스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메시지스 뭐 0번부터 대개는 뭐 4번까지 이렇게 있죠. 메시지 파일이 이제 이렇게 로테이트 되면서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솔라리스 10입니다. 10에서 이 파일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FMD라고 해서 FM 데몬이죠. FM 데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러를 하나 발생을 했죠. 데몬 에러라고 하는 거. 제가 요 메시지 파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시스로그 할 때, 로그 이제 분석할, 로그 우리가 관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wmsgid라고 하는 게 있죠. sunwmsgi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sun4u라고 되어 있고요. sun4u 시스템, sun4u 장비죠. 그래서 8000에 35라고 하는 메시지 아이디가 이제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 각각의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DB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은 폴트고 뭐 버전은 1이고 시베리티는 크리티컬이다라고 되어 있죠. 크리티컬. 이건 굉장히 그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결과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FMD에서 에러가 일단 한번 난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메시지 파일에서 이제 참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요즘에 나오는 ESM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이 메시지 파일을 이렇게 기존에 나오는 로그 파일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하게 돼 있고요. 특정한 에러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알람이 뜨게 돼 있죠. 여기서 뭐 이러한 경우에는 뭐 100%죠. 알람이 뜨게 해주는 100%의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단계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요 선 메시지 아이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냈잖아요. 여기서 선 요거 이제 아주 다양하게 나오겠죠. 어쨌든 선 for you 8000에 35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요 메시지 아이디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되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떳떳떳선.com에 msg라고 하는 요 url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msg라고 하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sum4u 8000-35라고 하는 걸 그대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메모리 모듈 에러, exceeded acceptable levels라고 되어 있고요. 타입이 fault입니다. fault. 장애가 난 거고요. severity. 긴급한 거는 이제 크리티컬이다. 매우 크리티컬하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디스크립션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폴트 매니저가 뭐 이렇게 뭐 언커렉터블 메모리 에러가 났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팩트가 영향도죠. 영향도를 보니까 이 에러로 인해서 시스템이 패닉이 되거나 혹은 리스타트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그좀더 수위가 위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FM 덤프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한번 수행해 봐라. 뭐 이렇게 해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요 에러 메시지에 실제로 이제 UUID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아이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 전부 다 DB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뜨기만 하면, 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썬 웹사이트의 핑거프린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아이디를 검색해 보면, 아, 이게 어떤 에러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향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메모리 에러니까 리플레이스를 하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FM 덤프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FM 덤프 마이너스 V 뭐 버버스 옵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자, UUID라고 하는 게 있었죠. UUID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고유한 남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UUID는 Universal Unique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가 고유한 남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 메시지 아이디는 선퍼 유에 8,035. 이게 이제 동일하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ault Memory Ban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Problem, 여기서 에러가 난 거고, Affect 받은 게 여기고, FRU라고 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들한테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교체해야 될 Replace Un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ield Replace Unit인데, Field Engineer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Silver Engineer를 Field Engineer라고 그러는데, 그런 Field Engineer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건 슬롯 B에 J2900이라고 하는 슬롯 J2901, J3001, J3000 요네 개의 요 메모리가 이게 에러를 낸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얘네들을 쫙 뽑아가지고 교체를 해주셔야겠. 근데 이게 이제 CPU 슬롯 B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지금 아까 잠깐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장비가 선파이어 880입니다. 880. 여기에 이제 CPU 보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CPU 보드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요거는 B 슬롯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거기에 이제 메모리 뱅크가 16개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꽂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 4개를 빼시고 나머지 걸로 이제 새로운 파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파트가 어떤 게 장애가 났고 어떤 걸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엔지니어로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M ADM이라고 하는 어드민으로 폴트 매니저 어드민으로 폴티라고 이렇게 딱 쳐주시면 이게 이제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태가 디그레이디드 상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롯 B에 J부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제 UUID가 요렇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UUID는 뒤에 리페어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시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4단계에서는 이제 교체할 부품, 뭐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이제 뒤에서 좀더 명확하게 확인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꺼야겠죠. 뭐 init, 예를 들어서 장비를 끌려면 뭐 init 오버하시면 되겠죠. 혹은 뭐 셧다운, 뭐 파워 오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완전히 꺼서, 그리고 나서 이제 CPU 보드를 빼서 메모리를 교체를 하셔야겠죠. 메모리를 교체를 하고요. 했다 치고 또 이제 파워도 켰다가 치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자, 제대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FM 덤프 faulty 하면 뭐 이제 정보가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M 덤프 리페어, 그 다음에 이제 UUID가 있었죠. 그 UUID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UUID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FMADM faulty 하게 되면 클리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교체했기 때문에 요 DB 정보 중에서 이 faulty 정보는 클리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그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다시 이제 정보를 클리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라리스 10에서는 이런 FMD라고 하는 그 FMA라고 하는 그 폴트 매니저를 구현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